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키체키체키 기입니다. 오늘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봅시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게임 플레이들과 인트로, E3, 그리고 닌텐도 디렉트까지 나와있는 모든 정보를 둘러보고 우리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이번 게임은 15년 만에 나오는 마리오 64의 뒤를 잇는 샌드박스 탐색형 게임입니다. 2D 마리오 게임에서 떠올리는 그런 일자 진행 방식이 아니고요. 지역을 탐색하면서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마리오의 지구 여행 버전이고요. 지도가 킹덤 나라들로 나뉘는데요. 모자의 나라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캐피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오와 팀을 이뤄 게임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피 역시 쿠파에게 납치당한 그의 자매인 티아라를 구해야 합니다. 피치가 쿠파에게 납치당할 때 함께 납치당했나봐요. 아우 불쌍해 우리 티아라. 티아라는 납치당한 피치가 쓰고 있는 티아라 왕관입니다. 원래 초기에 나왔던 트레일러에는 티아라가 없었는데요. 원래 그냥 왕관이었는데 이제 캐피처럼 눈도 있고 점프도 하고 그러네요. 게임 초반에는 분명 쿠파는 피치를 납치할 것이고 마리오는 그걸 보고 피치를 구하러 갈 거예요. 아마도 그죠? 이런 도중에 마리오의 모자 부서지게 되고 동시에 티아라를 납치당한 캐피가 마리오의 모자에 들어가서는 쇼! 마리오는 피치를, 캐피는 티아라를 구하러 가는 내용이네요.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마리오는 캐피를 부메랑처럼 던질 수도 있고요. 캐피는 날아가는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리오는 캐피를 딛고 점프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캐피가 동물이나 식물,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조종할 수 있는 캡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캡처하데스! 이번 쿠파는 상당히 진지합니다. 총각 신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피치와의 결혼식을 꾸미기 때문이죠. 이걸 왜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 정말 궁금해요. 무슨 땅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쿠파는 피치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파는 4명의 웨딩 플래너를 고용하는데요. 쿠파가 웨딩 플래너야? 이 자식 분명히 땅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죠? 아무튼 이 4명의 웨딩 플래너는 브루달즈라고 불리우고 다들 기가 막히게 멋진 모자를 쓰고 있네요. 이번 게임에서는 많은 것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미 모자를 쓰고 있는 것들에게 모자를 씌우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해서 모자를 없앤 후에야 모자를 씌워 내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브루달즈들을 캐피로 캡처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과 싸움에서 그들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방법이 그들의 모자를 벗기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여러 번 브루달즈들과 마주하게 되고 각 브루달즈들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이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나라들은요. 뉴 동키시티라 불리는 메트로 나라, 토스트 아레나가 있는 모래나라, 볼보노 화산이 있는 런천나라, 수증기 가든이 있는 나무나라, 보네튼이 있는 모자나라, 화석폭포가 있는 캐스트케이드 나라, 시베리아가 있는 눈나라, 버블레인이 있는 바닷가나라,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잃어버린 섬이 있는 열대지방의 섬, 라모드강이 있는 링크나라, 아마도 더 있을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섬에는 3가지 종류의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 동전, 지역별 동전, 그리고 파워문입니다. 일반 코인은 크레이지 캡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때 쓰이고요. 파워문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코인 100개면 파워문 하나 살 수 있다고 어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요. 또는 마리오가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살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동전은 지역마다 100개 정도씩만 있는 것 같고요. 볼트 너트 할 때 너트 같이 생겼네요. 지역별 스페셜 옷이나 기념물 살 때 쓰일 것 같아요. 크레이지 상점은 항상 건물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지역은 간판 앞에 로봇 두 개가 다이니 말이에요. 지역별 코인으로 산 물건은 그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오는 때때로 탐험가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요리사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요. 오, 마리오 메이커가 되어야 될 때도 있네요. 그리고 닥터 마리오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의 비행선인 오디세이 홀을 보면 큼지막한 스티커가 붙어있는데요. 나라들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씩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나라들을 돌며 모아온 기념품 같은 것들도 오디세이 홀 안에 보관할 수 있네요. 크레이지 상점에서 보이는 노란색 로봇이 일반 동전을 받는데요. 마리오의 옷을 살 수 있어요. 이 옷들이 파워문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워문은 마리오 비행기의 연료로 쓰이는데요. 원하는 장소로 가려면 정해진 개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라들을 깨는 데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월드 형식이지만 나라의 진행은 순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파워문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모래나라를 보면요. 파워문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적어도 54개의 파워문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여기 보면요. 그랜드 문이란 것도 있는데요. 파워문 3개의 왕관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고요. 각 나라마다 나타내는 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 문을 얻기는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스전에서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파워문을 얻게 되면 지도에서 표시가 되는데요. 토카투라고 불리는 노란색에 가면 공짜로 못 찾은 파워문의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힌트 키노피오를 찾아가면 돈을 내고 파워문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네요. 이 작고 귀엽고 상냥한 독버섯들. 제 이전 비디오 마리오는 왜 버섯을 맞으면 커질까? 를 보시면 이 녀석들이 얼마나 위험한 녀석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같아 보이는 엉클 아미보, 아미보 아저씨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마리오 레비지에서 나오는 삐뽀 아니에요. 이 녀석에게 아미보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파워문의 위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오 오디세이는 미보 카드를 포함한 모든 아미보와 작동한다고 합니다. 닌텐도 홈페이지에서는 143개의 아미보가 연결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새로 나온 3개의 웨딩 아미보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 웨딩 아미보는 이 게임에서 웨딩 아웃핏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아, 아미보 또 사야겠네. 각 3개의 아미보가 각각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웨딩 마리오는 잠깐 무적이 되게 해준다고 하고요. 웨딩 피치는 추가 아트를 주고요. 웨딩 쿠파는 남아있는 지역 코인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딩 아웃핏은 이 아미보 없이도 게임 플레이하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각 파워문마다 다른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오 아미보를 사용하면 더 얻기 어려운 파워문을, 스플래툰이나 애니멀 크로싱 같은 아미보를 사용하면 좀 더 쉬운 파워문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미보는 하루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파워문을 다 모으면 분명 뭔가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미니게임들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쿠파들과 달리기 시합, 유동키 시티에서 줄넘기, 무선조종 레이싱카 게임 등등 여러가지 미니게임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최고의 기록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순위를 따질 수 있게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게임이 얼마나 클까입니다. 젤다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게임이 한 20시간 하고 끝나버리면 아마 되게 실망할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요. 각각의 나라의 많은 체크포인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체크포인트는 마리오가 죽으면 되살아나거나 이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지하세계가 있어 보여요. 지도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할 때 한 명은 마리오를, 한 명은 캐피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둘이 플레이하는 게 가장 기대됩니다. 제가 마리오를, 샬롯이 캐피를 조정할 예정이거든요. 캐피는 코인을 모으거나 다른 것들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피가 다치면 마리오는 캐피를 던질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리오는 점프 공격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캐피를 조정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샬롯 화이팅! 그리고 샬롯같이 어린이들을 위한 모드도 있습니다. 어시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마리오가 가야 할 방향을 화살표로 알려줍니다. 샬롯도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휘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버블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핸드폰으로 즐기는 슈퍼마리오 런처럼요. 그러고 보니까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드와 어시스턴트 모드 둘 다 샬롯에게 엄청 좋겠는데요. 이렇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빨리 하고 싶어. 못 기다리겠어.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한 대 빡빡빡빡 때려주시고요. 닌텐도 스위치나 마리오 내용의 비디오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또한 빡빡빡빡빡 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기야 후야.